안녕하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.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언제일까? 입니다. 작가 리처드 라이더는 강연할 때마다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언제일까요? 그리고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피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첫 번째 답은 명확합니다.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입니다. 그렇다면 두 번째 답은 언제일까요? 많은 청중들이 답을 알았다는 듯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. 자신이 죽는 날입니다.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자신이 죽는 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가 끝나는 날입니다. 졸업식, 결혼식, 첫 아이 출산 모두 중요한 순간이지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때는 아닙니다. 그 두 번째 날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입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사람이 그런 날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날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.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, 즉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.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에너지와 영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가 하는 일은 만족과 즐거움, 그리고 진정한 성취감을 얻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? 오늘 방송의 요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언제일까? 이었습니다.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은 언제였습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